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면서 지금 11레벨로 저희가 염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펌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여기가 함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뿌리를 살려줄 거예요. 직뿌리 펌을 할 거고 여기는 집으로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 피카에 있는 뿌리 펌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라틴 파워,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믹스하신 다음에 자 뿌리 부분에 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펴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뿌리 펌 하실 때, 직뿌리 펌을 하실 때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얇게 네, 펌들을 많이 바르시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뿌리가 많이 살아요. 네, 그래서 뿌리 하나도 안 벗겨요. 네, 이렇게 하셔서 살려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직 뿌리펌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약을 도포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용 뿌리펌 아이롱인 13mm로 먼저 한번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피카의 17mm입니다. 네, 10mm 그대로. 자, 한 번, 두 번,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더블로 뿌리가 살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직뿌리 펌으로 해서 이렇게 뿌리 살리는, 네, 직으로 해서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네,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그래서 자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전용 네, 17mm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자 뿌리가 많이 살렸죠? 더블로 살리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해볼게요. 섹션은 얇게 뜨세요. 그래서 그대로 90도 각도 그대로 들어줍니다. 두피에서 90도 각도예요. 자 13mm 네, 넣으시고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17mm를 그대로 넣으시고요. 자 한번 4분의 1반씩 이렇게 4분의 1바퀴씩만 돌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더블로 굉장히 많이 살겠죠? 네, 이따가 제가 여기 고객님 보시면 여기 안에가 조금 납작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볼륨이 사는지 저희들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 한 번 더 해볼까요? 90도 각도, 빗을, 각도를 90도 각도로 들어주세요. 두피에서 90도 각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13mm. 네, 피카의 전용 뿌리 살리는 아이롱기입니다. 13mm.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자 17mm입니다. 그대로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더블로 하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그 이렇게 함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네, 굉장히 볼륨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뿌리가 많이 살아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옷건보다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도가리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7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특화의 장점입니다.